나도. 하긴 집에서 일. 집에서 죽으라 작업하긴 하는데. 아무리 다른다. 꼭 마감 날짜가 다가와야만 진짜 작업이 잘 되고. 맞아요. 그거 아니면 새벽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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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잘 때. 혼자서. 아니, 이상한 사람 좀. 낮에는 집안일 해야 돼요. 그러니까. 집안일은 낮에 해야지. 아, 아니, 진짜 집안일 진짜... 하루라도 안 하면 막 잔뜩 쌓여갖고. 해도 티가 안 나면. 해도 티가 안 나고. 해도 티가 안 나는데 안 하면 티 엄청 나더라고. 티 안 난다는 거 자체가 잘하고 있다는 건데. 그니까. 근데 좀 티가 안 나니까. 안 그럼 쌓여있을걸요. 안 하면. 아, 너무 싫다. 진짜 생각만 해. 저희 아버지가 맨날 엄마한테 예전에 18년도 때 몰랐어, 하루 종일 집에서 많은지. 뭐 했냐고. 헐! 맨날 그 소리 했어요. 얼마나 할게 많은데. 헐! 와, 너무해. 아, 해보라 그래, 진짜. 해보면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죠. 아, 집에서 밥도 못 지으면서. 제가 결혼생활을 회의를 느끼고. 이게 노는 거면 그러니까. 죽는 게 낫겠다 싶은. 네. 우리 엄마 보면서 내 결혼생활 회의를 느끼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. 근데 거의 모든 집이 다. 딸들이. 그렇죠. 모든 집들이 다 그러잖아요. 모든 아빠들이 다. 나쁜 아빠는 아닌데 집안일 안 해. 안 해. 티가 너무 나는 거야. 우리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보니까. 맞아, 맞아. 식사할 때 생선가시 그냥 식탁에 툭 놓는다든가. 아.